자, 여기 보면, 자, 일체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대. 그런데, 얘하고, 뭐하다고 얘들아? 평행하다는 얘기는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누구라고? X 앞에 있는 계수 A.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자연스럽게 얼마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1차 함수가 Y는 이렇게 AX 플러스 B가 있으면 이거 꼭 알아야 돼. 이 친구 기울기라고 하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뭐 담당하냐? 모양 담당.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친구 Y절편. Y절편이라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Y값. 알겠어? 얘는 무슨 담당? 위치 담당. 너 어디 지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각각의 그러니까는 A하고 B의 역할이 뭐 하다는 거야? 명확하게 다르다는 이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일 거고요.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지난다는 건 우리가 뭐 하자고 했어, 얘들아? 대입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대입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8은 P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P 더하기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마삼 약분하니까 P 값은 뭐가 된다? 이제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A하고 P를 더해봐라. 마삼하고 4 더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일차 함수 그래프가 뭐하다고? 그럼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라는 거는, 자,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 알겠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지? 마이너스 2, 0.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1,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 얘를 L1이라고 할게. 그럼 L1이라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냐? X 증가량이니까 1에서 얘를 빼면 3분의 1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Y도 여기서 얘를 빼야 되겠지, 그쵸? 그럼 3분의 6 하니까 뭐가 되겠어, 얘들아?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쪽 L2, 얘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두 개. 자, 이 점의 좌표 뭐가 되는 거니? 0,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A, 0이 되겠지. X절편이니까.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전혀, 이런 느낌이 전혀 들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X절편, Y절편도 항상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돼? 좌표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뭐야? A에서 0 빼니까 A분의 이렇게 되겠지. 0에서 마삼 빼니까 뭐가 되겠어? 3. 이게 바로 얼마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1번 함수가 있고요. 2번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한다고 얘들아? 일치라는 거는 당연히 모양도 같아야 되고, 위치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일치하겠지. 맞죠? 모양이 같아도 위치가 다르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 그치? 위치가 뭔가 이렇게 Y절편이 같은데 모양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 한 군데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누가 돼야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근데 저 뒤에 또 A 어디에 A가 있어? 그 아니라니까. X 앞에 있는 것만이잖아. X 앞에 있는 것만, X의 계수만. 그러니까 A가 아니고 X 앞에 계수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상수화. 여기 A 더하기 B가 뭐가 되면 된다고? 여기 4B가 되면 된다고. 넘어가니까 몇 B가 되겠어? 3B. 근데 A는 뭐라,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는 뭐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빼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뒤에 거 부호를 바꿔서 더하라. 선생님 얘기했었죠?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 B에서 A를 빼는 거네. 그래서 2가 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일단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은, 그냥 이게 뭐야? Y절편이잖아.
y결편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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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준다고 치고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보자. 알겠지? 그럼 여기를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지나야 돼요. 그리고 x가 몇 칸 갔을 때 6칸. y가 그러니까 뭐 여섯 칸 뭐 이 정도 갔다라고 치자. 이렇게 다섯 칸 이 정도 갔다라고 치자. 이렇게. 알겠지? 근데 왜 마이너스 10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아니까 이 위치에서 가야지. 그럼 아는 위치에서 가야지. 어디에서 가 그러면. 그 아무 데서나 가 그냥. 그러려고 얘를 잡은 거야. 여기서 기준 잡으려고. 알겠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y절편을 먼저 딱 기준 잡아주는 거지. 위치를 그려서. 그래서 선생님이 y절편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위치 잡는 거야. 위치. 너 직선은 x가 6칸 갈 때 y가 5칸 가는 어떤 그 정도의 기울기가 여기를 지나가라. 그러니까 위치를 딱 정해주는 거지. 너 집에 가는데 열린학원 거쳤다 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를 무조건 위치를 잡아주는 거잖아. 알겠죠? 자, 1번입니다. 오른쪽 위로 향한다. 오른쪽을 기준해서 봐봐. 그럼 위로 향하는 거 맞아요? 맞다 라고 보면 되겠지. 6만큼 증가할 때 x는 5만큼 증가한다. 맞는 얘기네요. x절편 y절편은 마이너스 10 맞죠? 그쵸? x절편은 얘가 0일 때야. 알겠니? 그럼 넘어가면 6분의 5x가 뭐가 돼? 10이 되고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겠지. 선생님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6이 넘어가면 6이 12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와 평행하다. 평행은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6분의 5 맞죠? 시험 볼 때 얘들아 이런 거 5분의 6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 대갈박이도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또 같다라고 본다?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이런 거 진짜 잘 봐야 돼. 꼼꼼하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3, 4분면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요 내려가니까 B는 절편 따지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A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일단은 뭐 A 똑같잖아.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A는 얘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뭐 양수가 되겠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야. 그럼 올라가야 돼. 그쵸? 플러스 B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디를 안 지나게 되겠어?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AX-B야. 그러면 내려가는 거는 맞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이너스 B니까 음수 쪽을 지나야 여길 지나야 되겠지. 내려가면서 요렇게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괜찮죠? 1, 2, 3을 지난다고 했는데 아니죠. 2, 3, 4를 지나는 거지. 그래서 네가 틀린 선택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하고 X축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는 뜻이 뭘까? X축에서 함수에서 얘들아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야. 교점. 뭐라고? 교점. 그러면 X절편. 이거의 X절편과 이거의 X절편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같다. 알겠어?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하지? Y값이 뭐일 때? 0일 때.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B가 되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바로 X절편이 되겠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0은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AX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똑같죠? 아, 네. 똑같아. 그러니까는 X축에서 만난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뭐하다고 얘들아? 평행하고 Y절편이 뭐라고? 그러면은 Y는 평행이니까 당연히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k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어? 여기를 지난대. 지나는 거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야? 데이. 이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0 더하기 k 넘어가니까 마팔. 1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자 여기서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얘들아?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a는 0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오른쪽 직선과 뭐하다고? 이거의 그래프는 오른쪽 직선과 뭐하다고? 평행하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a값을 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점하고 이 점 알잖아. 그럼 이 점은 0, 뭐가 되는 거니? 3이고 얘는 뭐가 돼? 2,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x에서 x 빼니까 2분의 여기서 2 뺐으니까 0에서 3 빼야 되겠지? 마삼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a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뭐 별거 없죠? 괜찮죠?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지난다는 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인데 이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왔다 갔다 해볼까? 그러면 2분의 3x가 왔다 갔다 하면 10 뭐가 되겠어? 약분하면 이제 4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된다? 8 이렇게 되겠지. 아니 b 이렇게 맞죠? 그 b는 뭐가 된다고? 8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a는 이렇게 되고 b는 8이야. 두 개 뭐가 나오네. 더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2분의 얼마야? 16. 2분의 16하고 얘하고 하면 2분의 13.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나와야 되겠지 일단. 그런데 여기를 지난데 지나는 1차함수의 그래프 그럼 지나니까 대입해 보면은 y값 2는 x값 마이너스 6 더하기 b니까 넘어가니까 b는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8. 아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야. 그려볼까? 자 일단 어디를 지납니까? 얘들아 이런 넓이 같은 문제 나오면 x축 y축 체크하는 게 제일 편해. y좌표는 얼마입니까? 8이죠. x좌표는 얘가 0일 때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내려오니까 얼마가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 내려오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즉 이 넓이가 얼마냐? 지금 이건 물어본 거야. 너무 쉽죠? 그렇죠. 32. 이것도 얘들아 선생님 한 가지 팁을 주면 사실 니네가 좀 잘 활용 못할까봐 내가 겁나서 뭐 그러는데 사각형 넓이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뭐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만약에 하나가 8이고 하나가 7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8이나 2를 나누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8 짝수부터 먼저 이거 나누는 거야. 4, 7이 얼마? 28. 그럼 그거야. 알겠어? 네. 둘 다 홀수면 그냥 곱해주고 2분의 곱해주면 되는 거고 짝수가 둘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많이 예전 8, 8이잖아. 그냥 그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에서 그냥 할 필요가 없이 그냥 4, 8에 32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요. 자, 두 점을 다 알려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뭐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부터. 그래 기울기부터. 알겠지?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b인데 a부터 구하자. 계속 했던 거야.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냐 봤더니 여기서 얘 빼니까 얼마가 돼? 6. 3에서 1 빼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b에다가 얘 대입하는 게 더 좋겠죠. 대입하면은 3은 3 대입했습니다. 1 더하기 뭐가 돼? b. b는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1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 a는 3분의 1이고요 b는 y좌표니까 뭐가 돼? 2가 되겠지. x좌표는 얘가 0일 때잖아. 맞죠? 그러면 3분의 1x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그치. c는 마이너스 6. 다 곱하라는 얘기네. 다 곱하니까 일단은 뭐 얘네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두 개 마지막 곱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식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기울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플러스 b라고 쓴 상태에서 두 점 중에 한 점 대입해가지고 이거 마무리하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일치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하라는 얘기야?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3,0이고 얘는 0, 뭐가 되니? 5가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여기서 얘 빼니까 뭐가 되니? 4분의 여기서 빼니까 뭐가 돼?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라는 거는 4분의 5x, y좌표는 얘잖아 그냥. 뭐 이거네 그냥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거 뭐 대입만 하시면 k는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2 더하기 뭐가 돼?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 약분하고 얘네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3.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4a-b를 구하라. 점 여기를 지난대. 알겠지? 일단은 그리고 x절편 y절편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얼마래? 24. 그럼 얘 봐봐. 자, a가 뭐라 그랬어요? 음수라고 했죠. 맞죠? 자, 여기 지났는데 마이너스 8. 여기 지났는데 여기.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지났는데. 알겠지? 그리고 A가 음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되겠지. 내려가야 되겠지. 어쨌든 내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넓이가 뭐라고? 그러려면은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6이 되면 되겠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알아듣겠어? 당연히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원점이 여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6이 되면 안 되고. 함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좌표가 정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넓이나 길이로 물어볼 때는 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런 개념이니까 양수로 표현된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냐면 이거야. 마이너스 8,0이라는 친구하고 0, 마이너스 6 얘를 지난다는 거를 조금 뭐 하는 거야? 어렵게 그냥 여러분에게 준 거야. 그냥 아까는 그냥 이렇게 줬잖아. 여기서 봐봐. 얘는 그냥 그냥 이렇게 준 거야. 얘는 그냥 X절 Y절을 좀 편하게 준 거지 얘는. 근데 여기는 X를 Y를 직접적으로 주질 않고 네가 조금 파악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뭐 파악만 되시면 문제풀이 똑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어떻게 되냐? 0에서 8 빼, 마이너스 8 빼니까 뭐가 되겠어? 8. 마6에서 0 빼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6. 그래서 부호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게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a, 4a니까 뭐가 됩니까? 마삼이 되고요. b는 부호 반대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빼기는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훨씬 편해져요. 빼기는 뭐라고? 뒤에 거의 부호를 그냥 바꿔서 더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km까지는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간다. 지면의 기온이 25도일 때 기온이 마이너스 5인 지점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거든. 알겠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봐봐. 100m마다 0.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미터로 하려면 1일 때 몇 도씩 내려가는지를 잡든지 또는 킬로미터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어? 그럼 킬로미터로 잡으면 1킬로미터마다 기온이 어떻게 내려가겠어?
100m일 때 0.6이잖아. 그치? 그럼 1km 10배 한 거잖아. 여기도 10배 해야 되겠지? 얼마큼 내려가? 6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이해돼? 1km가 1000m예요. 1000m지, 그럼. 1000m. 그럼 몇 미터야? 1000m 맞아요. 1km는. 결론적으로, 자, 온도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몇 도에서? 25도에서. 25도에서 내려간다고. 어떻게 내려간다고? 6도씩 내려간다. 이런 얘기야. 이 x는 킬로미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x에 1 들어가면 25에서 6을 빼니까 이제 19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2km를 가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기온이 마이너스 5인 지점이야.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5지. 기온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되겠지. 25-6x. 오케이? 이 x는 무슨 단위라고? 킬로미터 단위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6x는 30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가 된다? 5km 단위. 근데 이제 미터로 바꿨으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냄비로 물을 데우면 3분마다 얼마큼씩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3분마다 9도 이러면 안 된다고. 항상, 항상 1을 기준해야 돼. 1을 기준으로. 알겠지? 그럼 1분에 몇 도가 되는 거야? 3도씩 올라간다.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불을 끄면 2분마다 이만큼씩 내려간다고. 그럼 1분에 마이너스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 이런 얘기지. 됐죠? 18도씨의 물을 63도까지 데웠다가 불을 끄고 45도까지 식히는 데는 몇 분이 걸리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 별거 없어. 18도씨야. 몇 도가 됐다고 얘들아? 63도가 됐어. 알겠지? 그리고 다시 얘가 몇 도가 됐어? 45도가 된 거잖아. 오케이? 45.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몇 도가 올라갔느냐 한번 생각해. 몇 도 올라갔는지. 45도 올라간 거지. 그치? 자, 1분에 얼마큼씩 올라간다고? 3. 그러면 45도가 올라갔으니까 시간으로 그럼 얼마가 흘렀을까? 그치? 15분이 흘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63에서 45니까 얼마가 내려간 겁니까? 18도가 내려간 거죠. 그런데 1도에 2도씩 내려가니까 그럼 여기는 몇 분이 걸린 거니? 9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데웠다가 식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15하고 9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뭐가 되니? 이 14분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요? 길이가 25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5분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알겠지? 뭐고 뭐다? 그치? 1분마다 0. 얼마? 2. 이렇게. 이해되셨죠? 항상 1, 뭔가 1이 기준이 돼. 1이. 그러니까 미터 같은 경우는 1m로 내가 할 수도 있고 1km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상황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야. 짧아진다. 짧아지니까는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되는 거니까. 그쵸? 자, 이 양초의 길이가 처음에 25m야. 그러니까는 이 양초의 길이는 25에서 짧아진다고. 얼마큼? 이렇게 짧아진다고. 5분의 1x 이렇게 짧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1분이 지날 때마다 5분의 1만큼 짧아지는 거니까. 그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이제 1만큼이 짧아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 5분의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y. 어? y가 5분의 2야. 얼마일 때? 자, 처음 길이 얼마라고 얘들아? 처음 길이 5분의 2니까 25에 대해서 5분의 2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cm가 되려면 몇 분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왜 곱한 거예요? 5분의 2니까 5분의 2. 처음에 얼마 분의 얼마. 그건 다 b야. b. 처음에 절반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는 거잖아. 처음이 25cm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25cm에 처음 길이의 5분의 2만큼이 된다는 얘기잖아. 아, 네네네. 그 5분의 2만큼이 남았다는 얘기잖아. 처음 길이에. 그러니까 약분하면은 얼마큼 남았다는 얘기야? 그치. 길이가 10이 될 때 시간이 얼마 필요하냐? 이 얘기라고. 됐어요? 그러면 10은 25 마이너스 5분의 1x 넘어가니까 5분의 1x는 15가 되겠어? 5 넘어가면 얼마가 되니? 75분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자, 12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욕조에 30리터의 물이 들어있어요, 현재. 5분의 15니까 1분의 얼마가 된다고? 3리터가 되겠지. 맞아요? 자, 욕조를 가득 채우는데 얼마가 걸리냐, 이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욕조의 물이라는 거는 현재 얼마가 있어? 30이 있어. 30분 아니에요? 어? 3분 아니에요? 어떤 거? 답은? 그치, 뭐 90리터 해야 되니까 그게 3번이 답이긴 하지. 근데 자꾸 식생을 연습해봐야 돼. 30 더하기 뭐라고? 3x 이렇게. 1분에 1분 1르면은 3리터씩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가득 채운다 했으니까 y값이 뭐가 되는? 12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지. x가 시간이니까. 넘어가니까 90이 되고요. 약분하니까 뭐가 된다? 30에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는 거 뭐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120인데 30이 있으니까 아 90만큼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1분에 3리터래. 그러면 당연히 그치 뭐가 되는 거야? 1분에 3리터니까 이거 뭐 30분 있으면 당연히 채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바로 뭐 눈에 보이시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니야. 자, 얘가 지금 정리만 잘 해보자. 자, A 물통, 무슨 물통? B 물통. A 물통에 얼마 있습니까? 24리터. 얘는 30리터가 있어요. 자, 마개를 열면 3분의 3리터죠. 그러니까 A 물통은 1리터야. 분당. 맞지? 그리고 얘는 3분의 5죠. 3분의 5리터야. 뭐다? 분당.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자 A꺼 A꺼 B꺼 C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꺼 Y는 24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에서 빼는 거지. 나가는 거니까. 아. 그럼 24 빼기 X 이거 끝나죠. 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30 마이너스 3분의 5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셈 설명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거? 자,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같아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y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같아진다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뭐 하면 돼? 같아지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y가 시간이잖아. y가 양이잖아. y가 양.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얘 자 이 친구가 얘고 얘가 얘야. 근데 얘네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24-x라는 거는 30-3분의 뭐라고? 5x 이렇게 되겠지. 양쪽에 뭐 3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72-3x는 90-5x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2x가 되고 넘어가면 1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약분하니까 x는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9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분에 얼만큼 물이 빠지냐 이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 뭐 간단한 거 아니야? 10분 됐을 때는 28이었어. 그치? 근데 30분 됐다는 얘기는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분의 시간이 흘렀죠. 20분 동안 얼만큼이 빠졌어? 12가 빠진 거야. 아, 20분에 12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분에 뭐가 빠진 거야?
0.6이 빠진 거지. 네? 뭐 20분의 10이지. 그러니까 20분의 10이 이렇게 양쪽 20으로 나누면 네. 그럼 이게 이제 0.6이하고 10분의 5분의 뭐가 되겠어? 1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1분의 5분의 3이 뭐 한다는 얘기야? 빠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10분일 때가 28이었지. 그럼 10분이라는 게 10분 동안 물이 빠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0분일 때는 당연히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니까 6만큼이 더 있었단 얘기지. 맞죠? 6만큼이 더 있으니까 28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3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 10개를 만들려면 몇 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하냐 그 얘기. 알겠어? X 플러스 1 아니에요? 처음에 한 개 만들 때 몇 개 필요하니? 4개 필요하지. 아. 그쵸? 3개네. 그쵸? 자, 두 번째는 4 더하기 몇 개? 3개. 3개 주사위. 4 더하기 3. 자, 3개 할 때는 4 더하기 3 더하기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10개가 만들어진다면 4 더하기 3이 몇 번 더해지겠어? 9번 더해지겠지. 맞아요? 네. 이해돼요? 그러면 3 곱하기 뭐라고 하면 되겠어?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9개니까. 그러겠어? 아, 네네네. 그러면 27에다가 얼마니까? 4니까 31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성냥개비의 개수야 이게. 알겠니? 그리고 성냥개비 그 얘들아 이거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몇 개씩 필요해 사실은? 3개씩 필요해. 3개씩. 그런데 처음에만 한 개가 뭐 하는 거야? 더 필요한 거야. 처음에 4개가 필요하니까. 얘들아 이 3X라는 게 뭐냐면 성냥개 그 정사각형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3개씩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3X라는 게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6, 3일 때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4X는 무슨 뜻이야? 하나씩 뭔가 만들어질 때마다 4개씩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지. 하나일 때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은 몇 개씩 필요하다고 얘들아? 3개씩 필요해. 3개씩. 알아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만 몇 개 필요하니까 한 개가 더 필요하니까 플러스 1 여기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은 X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X의 영향 받는 건 누구만 받아? X 앞에 있는 개수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각형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서 X계의 정육각형으로 만든 도형의 둘레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 Y라고 하겠다는 얘기.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얼만큼씩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처음에는 한 변이 2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처음에는. 일단 처음에는 12cm야. 처음에는. 이해되겠지? 그런데 자 이게 하나였고 여섯 개였던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뭐했어? 없어졌어. 맞니? 결론적으로 몇 개가 늘어난 거야? 몇 개만 늘어난 거야? 네 개가 늘어난 거지. 이렇게 이거 대신에 얘라고 하면 그럼 몇 개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어 얘들아? 네 개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어? 자 봐봐 다시 따져보자. 얘는 일단은 면이 여섯 개 면이야. 그쵸? 얘는 몇 개 면이야?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면이죠? 그러니까 여섯 개 면에다가 이렇게 좀 더하기를 표시하는 게 좋아.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육 더하기, 사 더하기 뭐가 되겠어? 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 네 개씩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아 근데 저기 6개 있는 아니 여기 지금 면이 몇 개냐고. 여섯 개잖아. 여섯 개. 근데 얘는 몇 개야?
10개잖아, 10개. 이 10개를 10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처음 거에다가 얼마큼이 늘어났나고 표시하라고. 6 더하기 4. 됐어? 아.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야, 면이? 14개, 14개.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 몇 개 늘어났나를 표시하라고. 여기는 몇 개씩 늘어났냐가 그게 변화량이거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몇 개씩 늘어나는 거야? 네 개씩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4X야, 4X. 4X인데 처음에는 몇 개가 있어? 여섯 개가 있지. 그러니까 몇 개를 플러스 해줘야 돼? 두 개를 플러스 해줘야 되겠지. 네? 왜요? 네 개씩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여섯 개잖아, 여섯 개. 6개. 그럼 몇 개, 뭐 몇 개만 플러스 해주면 돼? 두 개만 해주면 되잖아. 4이잖아요. 봐봐. 식수, 식수 써볼게. 자, y는 뭐가 되냐면, y는 4x라고, 4x. 4x라는 게 뭐야? 하나의 도형이 붙여질 때마다 4개씩 늘어난다.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가 1일 때는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되잖아. 그쵸? 처음에 한 개 도형일 때는 몇 개가 돼야 된다고? 6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몇 개가야? 몇 개야? 4개잖아, 4개.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뭐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처음에 한 개일 때는 4 더하기 2 해가지고 6이 되는 거야. 두 개일 때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8에다가 2 더하니까 1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개일 때는 3, 4, 12에다가 2 더하니까 14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알아듣겠어? 주현 씨?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어떤 게 잘 안 돼? 자, 일곱 개로 만들었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니? 7. 7이 들어가면 돼. 그럼 얼마가 됩니까? y는? 30개에 뭐가 되는 거야? 변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한 변당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2 해줘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 60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느 건물에 20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 이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60이다. 20층인데 60m라고. 알겠지? 이 엘리베이터가 20층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서지 않고 초속 2m로 내려올 때, 초속 2m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1초에 2m씩 내려올 때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얼마인 순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높이가 60인데 36이래. 그럼 얼마만큼 내려온 거니? 24만큼 내려온 거지. 24m 내려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초속 2m니까 아 24m를 내려오려면 몇 초가 걸렸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몇 초 걸렸습니까? 12초가 걸렸죠. 왜? 왜요? 1초에 2m씩 가잖아. 1초에 2m씩. 그럼 24m를 가려면 얼마가 필요해? 12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10 어떻게 세웁니까? Y는 60에서 내려오니까 빼기. 얼마큼씩? 2X. 1초마다 2씩 내려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36일 때 시간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야. 알겠어? 그럼 넘어오니까 2x가 뭐가 되는 거니? 24가 돼서 x는 뭐가 되나? 12. 식만 딱 세우면 답은 무조건 나오지, 이렇게. 네. A, B 두 자동차가 직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려고 한다. A 자동차는 정리합시다. 자, A 자동차는 오후 1시에, B 자동차는 오후 2시 30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A는 시속 60으로 가고요. B는 시속 50으로 간다. B가 출발한 지 X 시간 후에 두 자동차 A, B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자? Y라고 하자. 이때 Y를 X의 식으로 한번 나타내라. 이런 얘기야. 그냥 상황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지점에서 A라는 자동차하고 B가 출발할 거야. 알겠어? A는 몇 시에 간다고? 오후
1시에 출발할 거고요. 얘는 2시 30분에 출발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어? 간격이 얼마 차이 나니? 1시간 30분 차이 납니다. 맞죠? 자, A는 60km의 속력으로 가고요. B는 50km의 속력으로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A가 더 빨리 가죠? B보다? 그럼 간격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겠죠. 한 시간에 얼마큼씩 늘어나겠어? 10km씩 늘어나겠지. 한 시간에 얼마큼씩? 10km씩 늘어나겠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잘 모르겠어? 어. 왜 그러냐면 한 시간에 60 간다잖아, 얘는. 얘는 얼마 간다는 거야? 50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얼마큼씩 벌어지겠냐고. 그렇지. 어, 어렵지 않아요. 아, 시간당 10km씩 뭐 한다는 얘기야?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A, B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B가 출발한 지 얼마 후에? X 시간 후에. 알겠지? 그러면 A는 이미 1시간 반 동안 가 있겠지. B가 출발하는 게 기준이야. B가 기준. 그럼 A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 요만큼 나가 있어. 이렇게 이만큼 가 있다고. 얼마큼 가 있을까? 1시간 반 차이가 나니까 1시간 반 동안 갔겠지. 그러면 6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1.5를 곱해야 되겠지. 1시간 반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2분의 A가 3이니까 90km를 먼저 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자, 뭐가 y냐면 yb 사, ab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이 y라는 건 거리는 b가 출발하려고 할 때 이미 얼마큼 차이가 났어? 90만큼의 차이가 났어. 됐어? 네. 그리고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얼마큼씩 더 차이나? 10km. 10km씩 더 차이나. 더 차이나는 거는 플러스니 빼기니? 90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100이 되고 110이 되겠지. 빼기가 되면 90에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아, 90이 차이가 났었는데 1시간마다 10만큼씩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뭐 1차 상수 바꿔줘야 되니까 몇 번이 답이 됩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 P가 A를 출발해서 A, B를 따라 B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얼마큼씩? 0.4cm씩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어?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이 되는 거는 P가 A를 출발한 지 몇 초 후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일단 30이 될 때 누구를 먼저 체크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인지 체크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 여기서 요만큼을 갔을 때를 내가 체크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나는 P, B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돼. 이해됐어요? 되니? 그럼 P, B를 갖다가 X라고 한번 나올게. 사다리꼴 넓이 30이라는 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 이렇게 하니까 얘는 뭐가 되니까 10이 되는 걸 수가 있겠네. 10이 되니까 x값은 뭐가 되겠어? 2가 됐어. 아,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이렇게 정도 돼서 아, 2가 되면은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지. 6. 그래서 얼마만큼을 움직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6cm만큼을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1초에 얼마큼씩 간다고? 0.4씩. 그치? 그러면은 0.4로 5분의 2x라는 시간 동안 얼마큼을 가야 돼? 6만큼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니?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3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된다? 1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게 움직이는 거야. p가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자, y를 x의 식으로, 넓이를 갖다가 x의 식으로 나타내래. 알겠니? bp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 x라고 했어. 알겠지? 그러면 넓이 어떻게 했고, 얘가 x면 여기는 나는 얘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치? 12 빼기 x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형 됐어? 그럼 y라는 건 어떻게 되겠니? y는 12 마이너스 x에다가 뭘 더해? 12. 12를 더하고 곱하기 이렇게 8 곱하기 2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뭐 4가 될 것이고요. 얘는 y는 24 마이너스 x 곱하기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네. 뭐 정리를 좀 하셔도, 근데 얘는 뭐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9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네. 오케이? bp가 5일 때, bp x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5일 때 이런 말이야. 그 넓이는 얼마가 된다? 76이 된다. 이렇게 풀면 끝나가면 되네. 잘 봐. 오른쪽 그림에서 전 p는 b를 출발해서 bc를 따라 c까지. 자, 이 p라는 점은 어떻게 가냐? 여기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C까지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아셨죠? 몇 초 얼마로? 2cm의 속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X초 후에 삼각형 ABP와 DCP의 넓이의 합을 Y라고 하겠다는 거야. 즉 여기는 1번 삼각형과 여기는 2번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y를 뭘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 얘기야. 알겠지? 응. 그럼 x가 초야. x가 초 됐죠? 어. x초니까 그러면 얘가 x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니? 얘는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얼마큼씩 움직인다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ex가 돼야 되겠지. BP라는 거는 이 P가 간 속도니까, 거리니까. 이해돼? 여기를 X라고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몇 초 이만큼의 속력으로 가니까.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CP는 뭘로 잡을래? 당연히 24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삼각형 이것만 여러분이 잘 잡아주면 넓이 구하는 거로 뭐 간단하잖아. 1번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니? 1번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잖아, 그치? 그러니까 9x가 되겠죠. 오케이? 2번 삼각형 넓이는 얘를 2로 나눠. 알겠지? 얘를 2로 나누면 12 마이너스 x 12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뭐 12x 그 다음에 플러스 144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편 곱하기 높인데 얘 2로 나눠준 거야. 12-x로 이렇게 두 개 곱해준 거야. 알겠지? 1번 2번 합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y라는 거는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14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분이 왜 이래? 자, 그래서 y는 넓이야, 넓이. x초 후의 넓이야. 넓이가 120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120. 그러면 120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144. 자, 넘어오면은 3x가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바로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전 P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얘는
4초에 1cm씩 항상 몇 초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1초가. 그러면은 얘는 아 1초에 얼마큼씩 가는 거야? 4분의 1씩 가는 거야. 맞죠? Q는 점 B를 출발해서 2초에 1씩, 그러니까 얘는 1초에 얼마큼씩 간다고? 2분의 1만큼씩 움직인다.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이 넓이가 70일, 이거 되냐, 얘기야. 알겠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다리꼴이죠. 뭐라고 얘들아?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은 넓이를 당대하고 윗변의 길이가 필요하고 아랫변의 길이가 필요하고 높이는 고정되어 있잖아. 자, 한번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 내가 뭐라고 잡을 수가 있다고 얘들아? 4분의 1x로 잡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B에서 출발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가 2분의 1x에요. 여기가. 16-2.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16-2분의 1x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4분의 1x 더하기. 오케이? 이거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16 마이너스 요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좋겠어? 이렇게 통분하는 게 낫겠지. 그냥 이렇게. 자, 곱하기 14에다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죠?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넓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자, 이 친구하고 얘 계산해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1x죠. 네, 7이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얼마? 7x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16에다가 얘 곱하니까 7은 7, 7, 6에 42, 112가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이가 70m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70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왔다갔다 하자. 왔다갔다 하면 4분의 몇 x가? 7x가 70 넘으니까 뭐가 돼? 182가 됩니까? 그쵸? 아, 마이너스죠? 쏘리. 그럼 뭐가 되니? 42가 되겠지. 약분하자 6이 되겠다. 그쵸? 그럼 x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24초가 됐을 때 넓이가 70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바다의 수면에서의 압력은 1기압이고 수심은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뭐한다고? 높아진대. 그러니까는 기본이 1기압이라는 거야. 기본이 1기압. 알겠니? 그리고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진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게 1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항상 1기준이야. 항상. 얼마일 때마다가 1기준이라고. 1일 때마다 얼마큼씩? 0.1기압씩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0.1x 플러스겠죠? 처음에 얼마였어? 1이었어, 1기압. 처음에 1이었으니까, 처음에. 수면에서 얘가 여기에 얘가 0 들어갔을 때. 아, 네. 처음에 디폴트값 기본값이 1이라고. 네. 이해됐어? 네. 어. 자, 기압이 얼마라고 얘들아? 2.8. 여기에 2.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8. 아, 압력이 2.8이라고 했네. 그치? 네. 그때 수심. 맞죠? 그럼 여기가 2.5가 되겠어? 8이 되겠지. 2.8. 1 넘어가니까 뭐가 되니 얘들아? 1.8이 되죠? 그러면은 18. 4분이 뭐가 되겠어? 정답이 된다. 어느 사이트에서 6,000원을 내면 80개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고, 80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6,000원을 낸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값이죠. 한 개당 500원을 받겠다. 11,000원으로 모두 몇 개 내려봤냐, 그 얘기지? 이거 너무 쉬워. 자, 6,000원이 있고, 11,000원이 있고, 5,000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80개가 되겠지. 네. 그리고 나머지 5,000원은 한 개당 몇 개씩 얼마씩 들어가? 500원씩. 몇 개 받을 수 있어? 10개 받을 수가 있겠지 당연히. 답은 얼마? 90개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20cm인 이게 이제 양초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20cm였어. 대략 뭐 1시간 정도 됐을 때는 이만큼의 길이가 남았다 이런 뜻이야. 2시간이 됐을 때는 이만큼의 길이가 남고 4시간이 됐을 때 뭐 했다는 거야? 빠밤! 없앴다는 얘기가 되겠지. 4시간 만에 20이 다 탔어. 그럼 1시간 만에 얼마큼씩? 5만큼씩 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Y는 간단하죠. 소음이 얼마 했습니까? 20이었고요. 3시간. O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케이? 괜찮아요? 5cm가 된다. 얘가 5가 되고 싶다는 얘기야, 이렇게. X는 뭐가 되겠습니까? 3시간이 정답이 된다.